이렇게 정리한다고?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영상 끝에 이벤트 소개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싱크대 상부장부터 하부장까지 정리가 시급한데 정리하려면 수납함이 필요하다고요? 아닙니다.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가능합니다. 알뜰한 살림집이 0원으로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뻐서 모으고 선물도 받다 보니 텀블러가 이만큼? 인터넷에 텀블러 정리함이 9,000원대인데 0원에 해결 가능하답니다. 먼저 우유 종이곽을 준비해줍니다. 우유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잘 씻어 말리고 텀블러의 크기에 맞춰 종이곽을 잘라준 후 이어 붙이기만 하면 정신없던 텀블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꺼내 쓰기도 편리하고 정리하기도 편리합니다. 다음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 조미료와 양념들. 이렇게 모여있으면 꺼내 쓰기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만원대에 파는 회전 트레이를 사긴 아깝죠. 그럴 땐 이런 둥근 그릇 두 개와 동글동글한 물건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둥근 그릇 위에 평평할 정도로 비즈를 넣어주세요. 저는 팔찌 만들려고 샀던 비즈로 했습니다. 동글동글만 하다면 다 오케이. 이렇게 평평해지면 그 위에 그릇을 다시 올려주면 회전 양념통 완성. 돌리기만 하면 뒤쪽에 있는 양념도 앞으로 오니까 찾기 편리해요. 마지막으로 수납박스 대신 책없이 놀고 있던 파일박스를 사용하세요. 접착고리를 싱크대 문쪽에 달아주고 파일박스를 걸어두면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아 쓸 수 있어요. 싱크대 정리 0원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봅시다. 다시 2차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벤트 영상 또는 업로드되는 꿀팁 영상마다 영상이 어땠는지 소감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댓글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여러 영상에 많이 남겨주신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총 10명의 구독자를 뽑고 커뮤니티에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살림집 팀원이 써보고 괜찮다고 생각한 제품들로 골랐습니다. 7명에게 욕실 선반, 2명은 거꾸로 우산, 1명은 밀대걸레. 여러분들도 댓글 이벤트 참여하시고 공짜로 받아가세요.